네, 반갑습니다. 짧게 하나 올려보는데요. 백투 퓨처 1의 평행지구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지금 제가 또 발견을 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Go nowhere. 자,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We're gonna take a little break, but we'll be back in a while, so don't nobody go nowhere. 맞죠? 여기 보시면, 자, 네, 정확히 평평 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떻게 이런 식이, 아니,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북극, 그렇죠? 홀이 있죠? 네,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3도를 말하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에너지 형태로 뚫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열고 닫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지금 시간, 네. 시간은 뭐다 아시는 거고, 한마디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돔입니다. 돔. 돔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자, 돔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백투더퓨처에서 그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프닝 할 때도 평평지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네요. 네, 짧게 잠시 짧게 올려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